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 영상에 올라오는 내용은 가상물이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언론 등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언론 매체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헬기부대의 기총소사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데사의 창고를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네프르 강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어떠한 저항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손이 함락되어 드네프르강까지 러시아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근처 호스트멜 공항에서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대규모 헬기 편대가 키예프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멜은 키예프로부터 15km 거리에 있습니다. 키예프 함락이 코앞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우브카 수력발전소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드네프르강을 도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예프 곳곳에서 화재와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15km 내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몰도바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나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나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후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밀가격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식량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반도체 등 수출 규제 시에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